2024년 8월 18일 일요일 저녁 5시 40분 현지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얀마 샨주의 냥쉐 마을입니다. 저기로 가면은 인내 호수 들어가는 네, 입구 지류 발이 있고요. 이제 마치고 갑니다. 페이머스 버스, VIP 버스 타고 갑니다. 스카니아 6N7148. 아마 이거 요 지나가는 걸 거예요. 여기 요거하고 일라이트 엘리트만 여기 지나가고 나머지는 지금 제재는 여기로 안 지나가더라고. 끝이 여기다가 넣었고요. 자, 제 짐은 양궁까지 가는 거라 매매 안쪽까지 잘 넣었고 키는 푸르나라고 하더라고요. 키는 푸르나라고 해서 불려져 있고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서 갑니다. 어우 시원해. 야, 제 자리는 여기 제일 앞에 1A 여기 자리입니다. 아싸 다시 자리입니다. 최고인데요. 여기 제일 넓은 자리 혼자서 자리 제일 차지했습니다. 미리 잘 찍은 듯. 좋습니다. 이제 곧 출발하면 밤새 끝 달려서 내일 아침에 양곤에 도착합니다. 9시쯤에. 그러면은 양곤 바로 옆에 터미널 M 쇼핑몰이라는 곳 그냥 바로 가려고 옆에서 뭐 한 600m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 그거 뭐 툭툭이 불러도 몇 천째도 안 할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바로 옆에 그러니까 다 그것도 거기 있어. 국제공항도 거기 있고 여기 밍글라 하이웨이 버스 터미널 버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는 곳이 밍글라 아웅 밍글라 하이웨이 버스테이션 정식 명칭이 여기 도착하는 그러니까 시외 버스 터미널입니다. 이 버스가 양곤에 도착하는 곳이 외곽지입니다. 멉니다. 저는 1박 안 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그날 내일 저녁에 갈 거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 머물다 갈 거예요. 근처에 최신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터미널 M이라고 터미널 M 쇼핑몰 거기 갔다가 갈 생각입니다. 이상요.